남자입니다. 짠! 오늘의 이템은 페달 트레인 나노예요. 근데 신제품이에요. 2020 초소형 보드 나노 시리즈인데 근데 뭔가 딱 다르죠? 길어졌어요. 네, 와우, 나노 맥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네, 페달 트레인이 진화했다고 보면 되겠죠? 실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길어진 그런 얘는 그냥 간소한 페달 보드나 세컨 보드로 이제 주로 나노 보드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맥스 시리즈로 진짜 길어졌어요. 네, 좀더 길어졌죠. 그래서 얘는 평평한 플랫 타입의 보드인데 하단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볼토 파워나 아니면은 뭐 페달 스턴퍼 그런 PS10 파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납작한 파워. 그런 납작한 타입의 파워를 장착하시면 충분히 파워를 여기 밑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2단 프레임으로 제작을 했고요. 경사가 없는 평평한 보드이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뭐 딱 군더더기 없이 페달을 진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놔뒀을 때 공연을 하고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뭐 이 정도 발 사이즈는 딱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좀 약간의 좀 우빙이 있는 그렇게 우빙을 하면서도 보드 밟는 맛이 있으니까 좀 길이감이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를 밟을 때 뒤꿈치로 밟히거나 뭐 실수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를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 바로 발끝에 이렇게 풀스위치를 갖다 대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나온 것 같아요. 더 많은 페달들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나노의 진화라. 페달 트레인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주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나노 맥스! 네, 2020 페달 트레인 신제품 나노 맥스. 가격대는요? 149,000원. 네. 아주 좋아요. 가볍고 케이스까지. 네, 너무 귀여워서 딱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네요. 페달 트레인 나노 맥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